방탄소년단 여러분, 그 파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긴장되는데? 우선 그 파랑이지. 단 한 장의 카드로 멤버들의 운을 시험한다. 채널 방탄 끝판왕. 일곱 장의 카드 중에 단 한 장의 왕카드. 왕카드를 뽑은 멤버는 그 즉시 모든 벌칙에서 제외된다. 왕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멤버에겐 다섯 장의 세이프 카드와 한 장의 해골 카드가 주어진다. 카드를 뒤집어 해골 카드를 뽑은 멤버가 벌칙 당첨. 멤버들의 운을 시험할 수 있는 운명의 게임이 지금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정말 운 좋게, 오늘만큼 정말 방탄소년단 행운을 맞게 김혁희, 네, 랩몬스터입니다. 카드를 뒤집어줄게. 맞다. 오늘의 불량은 랩몬스터입니다. 첫번째 방탄소년단 사우나 끝판왕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미션을 하나 둘 셋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딸려 셋 바라라바 몸 풀고 몸 풀기 딱밤 맞고 예스 큰일 났네요. 딱밤 야 정말 모순관을 위해서 위험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네, 네. 딱밤을 많이 연습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저번에 지민이 거를 손에 딱 한번 맞아봤었거든요. 손이 얼얼했어요. 야 이거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여러분 아, 야, 제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예. 아, 자, 제 마음대로 한번 분별해 볼게요. 알죠? 야. 아, 전 뭐가 좀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안 되는데 마지막. 카드 모아 주시고. 진짜 때리고 싶어요. 카드 모아 주세요. 카드 모아 주세요. 자, 가운데로 가운데. 쫙 모아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쌓여왔던 게 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아요. 내가 너한테 공감을 얼마냐. 쌓여왔던 만큼. 한 채 망설여 없이 바로 때렸어요. 좋아. 진짜 진짜 보겠다. 보여주시겠어요? 좋아요. 보여줘 보여줘. 알겠어요. 몸 풀기니까 살살 할게요. 자, 이러시면 들으시면 안 되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얼굴 포정 제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네. 야, 치과 의사. 오늘 하루만큼 자신을 포기하세요. 네. 자, 갈게요. 여러분 들어가요. 아! 야. 이거 사라진 것 같다. 우리 지민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몇 명 남았어요? 울지 마시고요. 지금 눈 붓거든요, 울면. 네. 차해지구나. 마치 그 부동산 수박이 그 공사할 때 마냥 장치였다. 그런 느낌이었어. 신종 타법이네요. 네. OTL이에요, OTL. 단도직입적으로 전 바로 미션 소개. 두 번째. 아, 예. 카드부터 뽑을게요. 아, 긴장되네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니까. 이게 제가 무조건 나눠드리면 너무 저를 너무 원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위바위보해서 그분부터 뽑고 돌아가는 방향을 정해보세요. 오케이. 괜찮죠? 자, 오케이. 가위바위보 게임. 자, 가위바위보 손 자 내려주시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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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다시 이기신 분 다시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예.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진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쪽으로 갑시다. 아~ 이쪽으로. 아~ 원래 맨 마지막 사람이 안 걸려요. 알겠습니다. 진식. 내가 걸릴 것 같아. 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카드 놓아주세요. 느낌이 좋아. 하나, 둘, 셋! 셋! 오케이! 잠깐만 왜 그렇게 때려요? 여기 이렇게 옆으로 때려야지 옆으로 찍으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예! 좋아요. 괜찮다. 좋아요. 괜찮다. 지금 진심으로 무서워 진심으로. 진심이다. 자 빨리 가십시오. 좋아요. 하나, 1번 찾아. 셋. 아! 안타깝네요. 아, 안타깝네요. 아, 요리하듯이 요리하듯이. 원래 아 그. 아! 사람은 긴장을 풀 때 아프겠네요. 근데 이 자식아!
자, 평소에 쌓이신 거 있으세요? 일단 진영이 요리를 하면 일단 저부터 안 주는데 맛없다고 안 먹겠다. 계란 후라이 같은 방법으로 제가 한번 그렇죠. 계란 후라이를 하듯이 맞추겠습니다. 우리도 해보겠다. 계란 후라이 해보겠다.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래야 재밌거든요. 달걀이 방송을 안 해요. 두 개 나왔는데 자, 재밌습니다. 자, 재밌어지세요. 정신. 네. 평소에 진영한테 싸운 거 있어요? 아, 뭘 많이 시켜요. 시켜요. 그렇죠. 마찬가지라 막내라 뭘 많이 시키거든요. 좋습니다. 네, 많이 시킨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 한번 시원하게 네. 시켜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자. 방탄소년단 사우나 쿠파랑 스테이지 3 부제 사실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저희 인생의 모토로 삼을 법한데 네. 그런 좋은 모토를 가지고 계속 네. 진행을 해볼게요. 아 떨리네요. 아, 미션 공개하겠습니다. 방탄시켓 드림킹. 방탄시켓 드림킹. 설마. 잠깐만요. 이게 그냥 시킨 그냥 시킨 것처럼 없겠고 사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실수로 뒤에 있는 시켜 제가 시킨 줄 알고 잠깐 조금 마셨는데 바로 뱉었는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이 방탄 시켜 네. 제가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방탄 시켜 역시 시키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시키에다가 약간의 식초, 네, 식초, 식초 그리고 약간의 소금, 소금 이렇게 소금 이렇게 일단 3단계니까 약간의 알찬 구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랑 아까랑 반대. 오케이. 아까 이렇게 들었으니까 이번에 예, 지금 돌아오라 하신다. 걱정돼. 돌아 돌아. 다시 돌아 왔네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야 이게 카드가 방송을 안 하고. 난리다. 야 이게 뭔데? 카드가 이게 방송 나만 아는데 방송 전문가 카드예요. 야, 카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는지. 좋아. 지우야, 지우야. 제가 친절하게 특별히 자리 그대로 먹게 해드릴게요. 왜 울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아, 이대로 슬퍼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사실 혼자야. 너 혼자야. 아, 진짜 뭐지. 데뷔도 해봐. 세븐에 4, 2, 1, 가자! 가자! 진짜 멀리 이게. 아, 빨리 가자. 야, 힘들어지는데요, 이러면. 가자. 그렇죠, 갑시다. 크게 합시다, 크게. 아, 마신다. 한 번만. 간다. 마셨어요? 마신 건가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고요? 네, 아, 맛있다고요. 너무 맛있어요. 진씨 삐졌어요? 진씨 삐졌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걸립니다. 내가 걸릴 거니까. 그렇습니다. 야, 어떤 더 좋은 벌칙 기다리고 있을지. 갈수록 심해진대요. 좋다. 좋은 벌칙이 아니에요. 바로 가봅시다. 자. 경락 마사지. 경락 마사지. 야, 이게 벌칙인가요? 이게 마사지 아닐 텐데. 경락 마사지. 이게 왜 벌칙인가요, 여러분? 안 받아보신 분들은 또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어떤 경락 마사지? 아, 근데 여러분. 마사지면 시원한 거 아닌가요? 돈 내고도 못 받, 이게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시원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럼 제이홉 씨가 한번. 자, 슈가 형이 발작을 일으킬 것 같기 때문에. 와! 이야! 자, 표정이. 이야! 어때요? 아빠! 아빠!
4단계라고요? 잘 빠져갔어. 이게 어떻게 4단계예요? 여러분 5단계는 더 약해지는 여러분 안 아파 보였죠? 하나도 안 정말 보여요. 정말 아팠습니다. 저 얼굴 파헤졌어요. 의사세요? 만신창이 됐어요. 일단 땀 보세요. 자 바로 5단계로 그만하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공하겠습니다. 자 요가 미션 빠밤! 색조하자! 색조하자!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누가 최고의, 아, 누가 최고의 미인인가? 네, 누가 최고의 미인인가? 아,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자, 한 번, 주세요. 아, 제발. 네. 나라는 게. 하나, 둘, 셋! 후! 후! 아! 아! 네, 여러분. 야! 야, 슈가 형 역시. 아. 왜, 왜? 왜 또 나죠?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 자, 자 이거 어, 무슨 화장인가요? 너무 이쁘다. 저는 우리 비군이 이렇게 해놓은 데에서 네. 약간 아 약간 섀도우 바로 그냥 튀겨주세요. 많이 찍어주세요. 아, 이뻐. 어 이뻐지고 어, 있어요. 양같이 기술해. 어 결혼해도 되겠다. 어머. 너무 착하다. 어머 이뻐라. 이 운동과 검은색의 조화가 굉장히 야, 괜찮은 것 같아. 괜찮다. 야, 야. 정말 너무 기대돼. 야. 내가 얼마나 예뻐질까 너무 기대돼. 오, 너무 예뻐 자기. 장군이에요. 너무 기대돼. 제가 갤러리에 내놓고 싶어요. 일단 제 먼저 기본적으로 입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빨간데. 새 빨간데. 너무. 야, 이거 CF 찍어도 되겠다. 아, 손님이 그러시네. 약간 조커 스타일. 살짝. 아니, 지금 너무 귀여워요. 지금 마치 그 너무 귀여워. 케찹 뿌린 스타일. 어, 괜찮다. 야, 새 접시 나오겠어요. 아, 좋아요. 자, 지현 씨. 자, 완성된 영상 끝났는데 한번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이러서. 자, 한번 보실게요. 나는 너무 이뻐. 이야, 이쁘다. 이런 이뻐! 너무 이뻐! 괜찮다! 아, 이게! 저도 사진! 아, 누구세요? 새색 씨가 된 기분이에요. 아, 누구세요? 왜 예쁘다 몰라. 같이 일단 다섯 곳에 주신 거 아시죠?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그러면 아, 예쁘네요. 기색 그대로. 네. 6단계. 그렇죠. 오케이. 어떤 거지? 자. 바바바바바바바바. 책소는 고추냉이. 잠깐만, 왜, 야, 왜요? 왜? 어, 왜? 왜? 우리 고문을 하는가?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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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작진은 우리 고문을 하는가? 왜? 네, 그러면 끝나고 물어봐 주시면 아, 가겠습니다. 제발. 괜찮아. 아, 좋다. 나와, 좋다. 아, 좋네. 슈가 이럴 경우가 있나요? 야, 내가 트리플 크라운을 네. 지금 해냈네요. 굉장해요. 트리플 크라운 해냈네요. 신기록이에요. 분명히 제작진과 랩몬스터의 농가리야. 아, 정말. 사기예요, 이거는. 자, 조용히 하시고, 이거 먹으세요. 네, 30만 줘요. 마음에 준비. 마음에 준비 같은 그래. 게 어딨어요? 우리가 네. 언제 준비하고? 경관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고추냉이 제발 되네. 경관한 마음으로. 네, 고추냉이는 아~ 영접할 때. 아, 영접. 아, 저거 얼굴도 웃기고, 이거 뭐. 아, 굉장히. 야,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적절한 좋아요. 아, 좋아요. 예능은 내가 하겠다. 네. 아~ 예능 슈. 아, 선전포고 좋네. 팬분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우와. 야, 그러면. 하나, 둘, 셋. 아~ 먹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표정에 변화를 잘 가자. 눈물 왜 울어요? 아, 빨간 눈물이 흘려요. 빨간 눈물. 너무 맛있네요. 아우 시가요. 아, 오해하시겠. 여기서 망가시네요. 여기서 무너지네요 시가요.
왜 빨간 눈물이 흘려요? 오해하시는데 나 너무 맛있어서. 아, 너무 맛있어. 예스. 좋다. 괜찮네. 괜찮네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야, 오케이. 자,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여러분. 네. 마지막은 정말 핫한 벌칙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너무 드렸다. 진짜로. 뭘까요? 진짜 기대가 되는데. 바바바바. 아이고. 아이고. 저기 아이뜨가 뭐 좋아? 설명 한번 해주겠어요? 아이뜨가? 저 잘 모르는데요. 더운데. 어, 일단 걸려보면 알겠네. 네, 사실 지금도 뜨거운데 뭐 네. 얼마나 더 뜨거운데. 지금 땀 보이시죠? 와 네. 지금도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울지. 더워서 못하게 뜨거운데. 네. 네. 더워서 못하게 뜨거운데. 아 그러면 바로 한 번. 먼저. 네. 네. 바로 한 번. 전화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바로 한 번. 네. 한 손 주고요. 네. 막 섞어주세요. 막 섞을까요? 네. 한 손 주세요. 아 좋습니다. 너무 매워요. 아이또 여파가 남아있죠. 좋습니다. 다시 갑시다. 맞추세요 그냥. 아 적혀있네. 세이프. 잠시 후 끝판왕 마지막 스테이지의 무시무시한 벌칙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그 미션의 정체는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애장품을 드립니다 채널 방탄만의 특별한 행운 추첨 프로그램 방탄 로또쇼가 계속됩니다 미션이 뭔가요? 미션 우와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거 이게 뭐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쁜데요? 패셔니스타다. 너무 이쁜데요? 안녕하세요. 탐나는데요? 어디서 약간? 어디서 나오셨어요? 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사발면을 먹어? 젊으니까 대단하구나. 갈비찜 드세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이열치열? 응. 그렇죠, 이열치열. 거기다가 뽀글 먼저 같이 쓰고. 네. 오늘 생일인가? 아, 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러고 있어요. 쇼. 아, 랩을 담당하고 있는 재엽입니다. 복근 담당하고 있는 지윤입니다. 아 근데 재엽 씨. 네. 원래 희망 담당 아니었어요? 아 희망 담당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웃으셔서 한번 바꿔봤어요. 아우, 그렇군요. 네. 아, 아니에요 후배 형 우리 희망 담당 맞아요. 아 근데 후배 형 오늘 네. 애장품 뭐 들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애장품은 이 MP3 플레이어입니다. 아 MP3 플레이어.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스란히 이렇게 들었던 음악들이 가득 찬 이 MP3 플레이어를 애장품에 또 한번 걸어봤습니다. 힙합. 네. 힙합. 아, 힙합 음악. 네. 아니 그 왜 계속 차고 다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항상 차고 다니던 거. 아 저도 가지고 싶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신께는 줄 수 없어요. 아 저도 그랬을 때 네. 그랬어요. 아 아쉽는데. 네. 아 그러면 당첨번호 한번 뽑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1번. 100위 달했다. 100위 달했다. 1위 달했다. 네. 자, 100위 달했다. 6. 6번. 그 다음, 10위 달했다. 2. 2번. 2번. 그 다음, 마지막. 두두두두두두. 1위 달했다. 5번. 625번. 625번. 축하드립니다. 오,
네. 625번 당첨분께서는 이제 저의 MP3, 제 중학교 때부터 쓰던 저의 음악들이 담겨있는 이런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MP3 플레이어를 직접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들으시면서 제 생각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방탈로또쇼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다음 주 방탄소년단 최고의 셰프를 찾아라. 방탄소년단이 펼치는 불꽃 튀는 요리 서바이벌 방탄 셰프 코리아. 강렬한 힙합 카리스마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 두 번째 앨범 준비에 관한 모든 것 VJ 방탄 특공대. 사나이들의 숨막히는 승부의 세계. 스포츠를 통한 방탄소년단의 땀의 향연. 방탄 스포츠 농구편. 카드 한 장으로 결정짓는 그날의 운명. 노래방에서 펼쳐지는 벌칙 퍼레이드 쇼. 끝판왕 나만 아니면 돼. 오직 한 분에게만 드리는 채널 방탄 팬 서비스. 멤버들의 애장품을 시원하게 쏩니다. 방탄 로또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채널 방탄.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